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니발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혹시 네, 열어주셨어요. 이야, 자동. 편해? 아, 역시. 여기 차주분께서는 자녀를 두 분 키우고 계신 가장이시고요. 저랑 동갑입니다. 띠동갑이요. 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이고요. 11인승인데 8인승 승합으로 구조 변경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 이거 인승을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2018년도까지는 승합 구조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무조건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승용으로 돼요. 이제 잠시만요. 뭐야? 부당벌레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부당벌레. 이게 가솔린인데 3,500cc라 세금을 지금 승합세금을 내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이득이죠. 네네네. 지금 하자면 승용으로 하게 되면 이제 3,500cc 이제 승용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조 변경해서 가솔린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V6 3,500cc MPI 엔진 멀티 포인트 인젝션. 아, 감사합니다. 네. GDI는 그럼?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이게 그러면은 좀 약간 희귀한 스펙인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2010년 이전에는 수출용으로만 나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찾아서 2010년 이후부터는 가솔린을 이제 내수용으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없죠. 가솔린을 누가 타 이거. 타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제 그전 사람들은 이제 연비 때문에 이게 연비가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고급류 매핑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내역들이 튜닝이 되어 있는지? 지금 다른 건 없고요. 일체형 쇼바가 되어 있고요. 감쇄력 16단 조절되는 일체형 쇼바가 들어가 있고 네. 엔진 쪽은 다른 거 없고 이제 흡기, ITG 순전형 필터 있죠? 그거하고 이제 매핑이 되어 있어요. 고급류 매핑이. 그 고급을 매핑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이 차를 타야 되는 건 이제 가족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차를 좋아하고 달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자연흡기잖아요. 매핑을 해도 출력이 많이 상승이 안 돼요. 네네네. 그래도 조금 약간의 목마름은 채우고자. 근데 오래 타려고 자우지 소장할 거예요. 끝까지.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세컨카를 다시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네. 이 차는 소장을 할 거예요. 그만큼 만족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 모든 게 지금 다 만족스러워요. 그럼 여기 신내 같은 거는 다 이제 꾸미신 건가요? 이 시트가 좀 다른 거지 않나, 이게? 네,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천장 모니터도 다 이제 작업을 하고. 보통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생기면은 카니발을 많이들 추천을 네,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애가 다 커가지고 의미가 없는데 가족끼리 또 1년에 한 두세 번씩 또 움직일 때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차를 두 대로 끌고 갔으면 없으니까. 궁금한 게 연비가 얼마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연비가 지금 시내 주행했을 때 6.5km 정도 나오고요. 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고 이제 정속 주행을 하면 12km까지 나와요. 거의 저희 차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일체형 쇼바도 원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체형 쇼바는 좀 승차감이 안 좋아서 이제 대부분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족들도 타야 되는데 일체형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차가 무겁고 높아가지고 이게 롤링이 되게 심하거든요. 안전에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쵸. 아는 동생이 이거를 쇼바를 했다고 해서 한번 타봤는데 승차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일체형 맞아? 이런 느낌? 감제력도 16단이 조절이 되니까 지금 이제 앞에는 1단 뒤에는 6단에 맞춰놨거든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드한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앞에는 되게 소프트한데? 네, 되게 소프트하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아직 못했어요. 브레이크가 사실 더 우선이지 않았을까요? 쇼바보다는? 브레이크 금액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하실 건 뭐 어떤 식으로 피스톤을 늘리시는 쪽으로? 이제 앞에는 EQ900에 들어가는 4P가 들어가고 뒤에는 EQ900에 들어가는 2P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거든요. 옆에 타고 있으니까 잠이 솔솔 오네요 이게. 그치? 이 시트가 짱이야. 확실히 가솔린이라서 엄청 조용하네요 진짜. 천천히 이제 하면은 뒤에 이제 앉아있으면 회장 요즘 계속 편한 차만 타고 있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다니지. 별로 좋지 않아 이거. 이 모습 좋지 않아. 아, 저는 진짜 여기를 아니다. 타보진 않으니까. 아 그죠. 돌 뻔했어. 줄 뻔했어? 근데 한번 누워봐. 쫙 많이 안 젖혀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것까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목쿠션 공항 리무진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모님, 어머님, 어머님. 사모님. 좀 신기해요 지금. 이런 카니발을 탔는데 디젤 소리가 안 나고 가솔린 그 엔진 소리가 나니까. 이게 RPM이 올라가면요 6기통 엔진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죠. 좀 6기통. 네, 6기통 엔진 좋죠. 소리가 오 이게 좀 거칠어진다고 해야 될까? 야생마처럼. 남자.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사모님께서. 네, 약간 사운드에 좀 민감하고. 그지 6기통이지. 아 좋지. 아. 아니 카니발이 잘 나가. 아 소리 좋다 진짜. 그래서 아직 머플러 작업을 아직 안 했어요. 하고 싶은데 이 엔진 소리가 미칠 것 같아. 아 소리 진짜 좋다. 여기서 이제 교대를 할 건데 배터리를 좀 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시트 포지션이 높고 핸들이 되게 이렇게 누워있어요. 근데 앉아보니까 맞네요. 이게 딱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나가. 오 잘 나가. 느낌이 진짜 카니발 안 같아. 어 그래? 오 완전 와 잘 나가. 이거 진짜 잘 나가는데? 와 이게 또 반하네 또. 이 정도면 뭐 가정용 차로 카니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렌하고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전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 페달 가속 밟고서는 진짜 잘 나가요. 물론 당연히 이제 차 공차 중량에서 차이가 나니까 튀어나가는 거는 밸런스 단이 더 빠른데 이 정도로 느껴질 줄 몰랐어요. 가속감이 이게 사실 옆에 타고 있는 거랑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데 처음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튀어나가는 느낌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6기통의 질감도 되게 좋고 살짝 아쉬운 거는 지금 저는 시트 포지션이 되게 좀 아쉬워요. 시트가 너무 높죠? 근데 이거는 뭐 이 차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너무 누워있고 브레이크는 괜찮은데 악셀을 밟을 때 너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뭔가 좀 불편한 자세가 나와요. 저는 사실 1차 하셨다는 소리도 되게 놀랐거든요. 평소에 주행할 때는 되게 소프트해요. 네, 근데 요 철을 지나갈 때는 살짝 이제 충격이 좀 예, 있네요. 예, 맞아요. 저 원래 이렇게 차를 타면서 막 이런 막 분석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몇 번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사람이. 많이 배워가고 있지. 그렇지. 응. 차도 뭐 이것저것 타보니까. 근데 진짜 잘 나가. 오빠. 와 소리 봐. 야 진짜 잘 나간다. 저단에서는 약간 힘이 딱 받쳐줘서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속도가 좀 올라가면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목마르죠. 네. 오, 소리가 진짜 좋네. 운전하실마다 네, 엔진 소리가 고RPM을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면 야 진짜 매력에 빠지죠. 의외로 이 엔진 소리가 되게 잘 들어와요. 2000에서 3000 사이만 밟아도 6기통 사운드가 딱 들어오니까 네. 기분이 진짜 좋네요. 차체도 지금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자세가 나오더라. 확실히 근데 브레이크는 좀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전 타면은 연비 한 5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타면 5도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3000 이상 이제 고RPM을 계속 쓰면 네. 한 4.5km? 4km에서 4.5km? 이거는 기름통이 얼마나 돼요? 몇 리터요? 70리터. 그래도 크구나. 베렌은 45리터. 만땅을 채워도 약간 심리적 부담은 좀 덜해요. 연비는 비슷해도 다 돈이죠. 어이 봐 조절을 못하겠어. 주체를 못하잖아 이거는. 잘 탔습니다. 아, 고생했어. 또 자녀가 생기면 또 카니발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건가. 많은 분들 보시고 욕하지 마시고. 아 욕이야 아니야. 튜닝은 개인 취향.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용바라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용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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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합니다.